아니 치아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엄한 데서 가입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치아보험 가입하면 눈탱이 맞습니다. 눈탱이.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이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보험 하면 보험왕, 보험왕 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일단 치아보험, 저 보험왕이 어느덧 치아보험 영상이 300개 이상이나 많은 컨텐츠를 올려드렸어요. 가입서부터 보상 처리까지 A서부터 Z까지 정말 많은 사례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치아보험 영상을 찍으다 보니까 정말 치아보험 영상을 더 이상 찍을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가입을 하고 어디 회사로 가입하고 중복해서 네 군데 가입하면 임플란트 한 개당 500만원, 크라운 한 개당 200만원 나오는 플랜도 올려드렸고요. 또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가 잘 나오는 회사, 조사가 잘 안 나오는 회사,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 보험금이 잘 안 나오는 회사, 그리고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험왕이 유튜브 컨텐츠에 보험이나 그 외 치아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정말 많이 올려드렸는데 구독자가 아직 2만 명 미만이라 그런지 전국민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저 보험왕도 홈쇼핑에 한번 출연해야 될까요? 네, 어찌됐든 간에 치아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이렇게 가입을 꼭꼭 하셔라는 영상으로 오늘 제목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요, 제발 막연히 가입하지 마세요. 지금 치아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치아보험 필요 없어요. 저 말고도 많은 유튜버들이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치아 상태가 좋은데 치아보험을 왜 가입하죠?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붓고 나중에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치과 치료를 쓸 비용은 미리 적금을 붓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치아 상태가 꼭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요. 아, 내가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계획적으로 치과 치료를 리모델링, 재개발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에 치아보험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납입 여러 개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 내가 생각하기에도 임플란트를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치아보험 두 개, 세 개 A, B, C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치아 상태 물론 좋으신 분들은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 나는 임플란트 한 개 정도 아니면 크라운 한두 개 정도만 할 예정이다 그러신 분들은 병원비에 대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손실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아보험 한 개나 두 개 보험금 잘 나온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퇴치율은 계획이 있게. 광고 영상 보셨죠? 그래서 치아보험도 계획이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가입을 하면 나중에 치과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년, 15년 동안 치과 보험을 5년 갱신으로 계속 유지한 분들이 있어요. 보험료, 월 보험료가 3만원, 4만원 납입하는데 그 돈으로 1년 아니면 10년, 15년 총 보험료를 계산하면요 거의 4,500, 많게는 7,800만원 납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중에 치과를 갈까요? 치과를 안 가요. 어, 난 치아 상태 좋은데 차라리 적금 물 거, 그러고 해지를 한다는 거죠. 또 치아보험은 거의 다 소멸성이 많기 때문에 환급형으로 나오는 금액은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아 상태가 좋으면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치아 상태가 안 좋다, 난 좀 아프다, 90일 이후에 치과를 가야 되겠다, 1년 이후에 가야겠다, 2년 이후에 가야겠다, 그런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신 후에 치아보험을 한 개를 가입하든 두 개를 가입하든 세 개를 가입하든 본인 납입 여력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 많이 가입하면 우리 실손보험처럼 실제 치료비가 나오는 비례보상이 아니고 중복해서 암보험처럼 하나, 두 개, 세 개 가입하면 다 중복으로 나오는 치아보험의 어떻게 보면 구조다 보니까 납입 여력이 되시면 아주 많이 준비하시다 보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일단은 L생명, 그리고 N손해보험, 그리고 H생명, 그리고 K생명, 이렇게 네 가지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좀 나오긴 하지만, 물론 2년 뒤에 100%가 나오고요. 2년 전에는 50%.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그리고 보존치료는 1년 이후에 100%, 1년 전에 50%. 보존치료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보존하는 치료.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아니면은 복합 레진, 요런 게 속하는데요. 내가 계획적으로 2년 뒤에 임플란트 하겠다. 그러면 무려 500만원. 그 크라운 같은 경우는 160에서 200만원 나오는 플랜, 저 보호망이 그 전에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모르시면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 보호망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항상 저 보호망과 상담 후에,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고 가입 이후에 병원에 갔을 때 꼭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어떤 상담을 하고 차트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또한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떠한 질병 분류 코드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정말 재수 없어서 조사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저 보호망이 전부 다 알려드리면, 고지 그대로만 하시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방정식처럼 똑같이 보험금을 100% 아니 200% 와우.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복해서 가입하다 보면 과연 이렇게 보험금이 나올까? 라는 그런 우구심이 들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여러분 주변에는 저 보호망이 불철주야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이 가입서부터 사후 보상관리까지 한방에 처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